안녕하세요. 새벽기운입니다. 장마철 어제 한 3, 4일 정도 비가 엄청 와가지고 100년 만에 한꺼번에 온 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왔던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남대천도 지금 찰랑찰랑하고 온 상태에다가 이제 햇빛이 떠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네요. 안 나오셔서 오늘 한번 그래도 한번 시장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장사는 안 하고 먹는 걸로 조지되는 것만 남의 가게에서. 저번에 무주 시장에 아주 아이고, 신랑 아지트가 새로 생겼어. 신랑 아지트가 새로 생겼어. 저 과일 가게 딱 붙어 앉아서. 배추. 배추는 한 다발에 세 포기 얼마요? 15,000원. 생선 나왔습니다. 생선. 아, 오늘은 비가 오고 일을 안 나가서 필리핀 사람들도 장을 보러 왔습니다. 형님 장사 안 하고 핸드폰 만지고 있어. 카드? 얼마라고 그래 이게? 25,000원? 머리야. 머리야. 복수박 3개 만원. 3개 만원. 수박 아니요? 이거 애플 수박이요? 애플 수박이요? 얼마에 한 개 그래? 5,000원씩. 5,000원씩? 응. 아. 이것도 5,000원? 이것도 5,000원? 아니, 이거 7,000원. 아, 누군 5,000원 주고 누군 7,000원 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애국 사람 아까 차비 와서 만물 1,000원씩이라 그러나. 안 먹어. 아니야, 아니야. 물 먹었구만. 물 먹었어. 자기 맘대로 장사하는 사람. 크나 작으나 5,000원이야, 복수박. 이쪽이 큰 것도 5,000원. 저쪽이 쪼까는 것도 5,000원. 내 맘 일이야. 내 물건 갖고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야. 통장으로 넣는데. 에, 좀 이따 줄게, 개돈. 아니, 그랬어요. 오늘 거둔 거는 현금으로 줘야지. 아버지가 또 아프대요? 아이, 큰일 났네.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 나이 되면. 자식 고생 시키고. 장사하는 분도 안 나오시고 우리 자석이 파는 아줌마도 안 나오시고 뭔 반찬 만들라고 갖고 왔어요? 이거. 뭐 깻잎? 깻잎 뭐요? 깻잎 담은 거. 깻잎 담은 거. 꼬들빼기 없네. 아, 꼬들빼기 사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꼬들빼기를 안 갖고 왔대요? 꼬들빼기랑 마음짱에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아니 방에서 꼬들빼기 담는지 비 오는 거 뭔 상관이요? 힘들어? 아유 팔을 갖다 막 밭에서 막 뽑아왔네. 이거 저 대파 뭐 저거? 대파 심는 거? 이게 한 방 얼마요? 5,000원? 5,000원 대파 모종 김장 준비하시려면 요거 갖다 심어야 되는구만. 에 옥수수가 10개 7,000원이면 야 좀 있으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10개 7,000원이면 아유 엄청 비싸지. 아이고 저 동네가 봐 몇 개 얼만디? 20개 반 원인디. 20개 만 원 팔아요? 예. 나도 20개 만 원 팔아야 되거든요. 뛰어 다리도 나게 하죠. 뭐 다리. 다리 나죠. 복숭아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이 황도는 얼마예요? 한 박스? 얼마냐고? 네. 2만 원. 그럼 이건 이거. 이건 황도 아니잖아. 예? 크기를 봐야지 사 복숭아. 아니, 이름이 없고 황도가 제일 먹기 좋으니까 황도 그러지. 아, 이건 얼마? 이거 2만 원. 자, 복숭아는 앞섬 복숭아. 여기서 못 사시더라도 앞섬 동네 가면 쫙 피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분을 장날은 일로 오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장날은 아니 하여튼 장날이 일로 오고 네. 여기서 못 사는 분은 네. 저 앞섬 가면 쫙 피놓고 파니까 앞섬 쪽 가는 아줌마 일로 오세요. 장날도 앞섬에 많이 있어요. 아이 장날은 그래도 시장에 사야지 무슨 앞섬까지 가. 재래시장을 살려야지. 그럼. 복숭아철입니다. 앞선 복숭아는 무주에선 10월달까지 나온다고 말을 해야. 아, 앞선 복숭아는 지금부터 몇월 달까지 나온다고? 10월. 네. 네. 지금 그럼 어느 철에 제일 맛있어요? 당도가. 아, 8월달이 제일 맛있어요. 8월달. 아니, 비안오 때면 무조건 맛있어요. 비 오면 당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 안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지고. 네. 아무튼 말은 안 합니다. 요 사장님 보시고 꼭 가서 시장에서 못 사면 앞섬 가서 사십시오. 평일날은 앞섬. 아줌마는 어디요? 앞재지. 앞재. 앞재. 내가 저기 저 학산면 이거 진해리 가면 그 전 이장 받던 사람이 복숭아 농사 지는데. 아, 그 집 복숭아 엄청 달아. 달아, 맛있다고. 달아, 굉장히. 사러 오더라고. 예. 짓는 사람은 없지만은 몇집밖에 안 돼도 사러 와요. 내가 거기 몇 박스 사, 항상 사거든 가서. 예, 내가 사러 가 걸로.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전구지도 뜯어갖고. 이건 호박잎. 내불나물도 있고 호박잎도 있고 골라잡아요. 골라잡아. 자 고구마 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 이건 삶아서 볶아 먹고요. 살짝 삶아서 볶기도 하고요. 맛있어. 볶아 먹는다고? 네. 뭐 넣고 볶아? 네. 이렇게도 넣어서 먹고 그냥 볶아도 되고. 빨간 거, 빨간 거 있잖아, 당근. 그걸 넣고. 마늘 넣고 하면 돼. 별거 안 들어가. 별거. 소금 넣고. 소금 넣고. 간만 맛은 맛있어. 간만 맛은 맛있어?
에 간만 넣으면 맛은 맛있으면 뭐 다 소금만 넣으면 맛있게. 와 이것은 뭐 집에서 농사 짓는 거 그대로 꺾어서 갖고 왔네. 오이하고 전부 다 호박하고. 에? 다른 데는 전부 하우스에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여기는 딱 호박 오이는 집에서 농사 짓는 거 그냥 뚝뚝 끊어서 왔네. 오이꼬치도 집에서 농사 짓는데 끊어갖고 오고. 예? 오이꼬치도 알고 장사꾼 사진이니까. 예, 장사해야 되겠어. 자, 이 집에 오면 농사 짓는 거 직접 하나하나 꺾어서 갖고 온 농산물입니다. 자, 호박잎, 깻잎, 고구마 줄거리, 전구지 다 있습니다. 아, 지갑을 빼뜨려 왔네. 다시 와야 되겠네. 다시 올게. 지갑을 안 갖고. 수박이 하도 크니까 두 분이 들고 가네. 두 분이 들고 가. 찰옥수수 찐 거 4개 5,000원. 어 벌써 식었네. 그 뒤까지 다 사느라고 그래. 다음 장에 해볼게요. 예? 야, 이건 오이를 누구 닮아서 이렇게 짜리몽땅하니 똥똥그라디야? 자,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더워서 홍국수 한번 딱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장사꾼들도 안 나오고. 어제 장마철이라고 한 3-4일간 엄청나게 폭우가 1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가 왔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폭우. 그래갖고 피해가 곳곳에 마을 가는 곳마다 도로가로 전부 다 이 산사태라나 이런 게 나가지고 흙들이 도로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 나오시고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고 시장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아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요즘 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약주문도 안 나오고 약주문 전화도 안 오고 거의 그냥 침몰됐습니다. 장사가. 그래서 저 약초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상태로 간다면 농민들 이거 참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전통시장, 시장에 오셔서 이렇게 채소나 야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민들,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지금 뭐 장사 되지 않으니까 갖고 나오시고 그냥 갖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살리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